안녕하세요. 세티즌 리뷰어 홍소표입니다. 세티즌에서는 1월 특집 리뷰로 중국 스마트폰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총 4회의 리뷰를 진행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중국 스마트폰을 직접 체험하고 말할 수 있는 오프라인 모임인 세티즌 미니토크를 열었는데요. 많은 회원분들이 열띤 토론을 펼쳐주셨습니다. 이번 미니토크의 주제는 총 3가지로 짝퉁 스마트폰, 고사양 스마트폰, 저사양 스마트폰으로 나뉘어 소개했는데요. 그 첫 번째 순서로 속을 수밖에 없는 짝퉁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, 갤럭시 S3, 아이폰 4S를 가지고 회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오른쪽이 이게 가짜예요? 어 저게 왼쪽 하나? 오른쪽이 가짜 아니에요? 어 근데 아니 이게 선명해서 가짜인지 아니면 흐릿해서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. 왼쪽이 가짜. 아 이거 진짜 눈으로 구별할 수가 없겠네요. 이게 퀄리티가 이게 가짜예요. 이게 가짜죠. 이게 왼쪽이 진짜 가짜. 네 맞습니다. 얘가 가짜고요. 꺼졌을 때 얘가 좀 더 안에가 검은해가지고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어떤 얘네들은 장점이라고 할 거예요. 검은 어떤 진한 느낌. 차이가 나네. 저 버튼도 뒷면은 뒷면만 봐서는 어 뒷면은 진짜 뒷면은 진짜 가짜가 진짜 같기도 하다. 진짜로 가짜 진짜 같은데요 뒷면은? 어? 친구 거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바꾼 다음에 모르겠다. 어 똑같다. 그렇죠. 역시 부팅 속도는 그래도 확실히 쿼드 코어랑 다르네요. 이거까지 따라 했으면 거의. 어! 아! 답이 없다. 확실히 오른쪽이 좀 더 밝고 그다음에 좀 더 찡하고 스펙이 완전히 동일합니다. 아 진짜요? 어, 그러니까 쿼드를 달고 있어요. 근데 CPU 자체는 다르지 않을까요? ARM7 1.7 쿼드 디바이어스 쿼드 코어를 갖고. 와, 근데 부팅 속도가 많이 조금 다르네. 색감이 다르. 아 물결이라고 해줘. 너무 물결도 아주 똑같잖아. 이거. 아 근데 최저가가 좀. 그렇죠. 왜 두 개 찍? 어떤 디자인 똑같아서 그립. 내보라는. 아 내용물도 다 똑같아 이런. 네. 배터리 그럼. 와, 아니, 배터리 호환 때도 상관 있어? 호환이 안 돼요 배터리. 아. 약간 사이즈 두께가 있더라고요. 제 거랑 비교를 해 와, 이거 싸다 진짜. 아 이거 좀 보였을 것 같은데. 근데 이건 진짜 아 이거 아, 모르겠는데 그냥 진짜. 봐서 이건 진짜 그냥 봐선 정말 모르겠어요. 먹어볼 아, 글꼴이 좀 다르네. 글꼴이 다르고. 네. 아, 진짜구나. 와, 움직임 속도가 속도가 약간 터치가 좀 30인가 자판이 정말 안드로이드 자판 안드로이드 목미 이거 안드로이드 쓰는 거예요? 네 안드로이드 와, 안드로이드 진짜 대박이다. 충전도 돼요 저걸로? 나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. 어? 충전이 돼? 설마 설마 그럴 리가 없어. 그럴 리가 없을 거야. 30핀이라고 소리 잘 들어보세요. 오! 아! 대박이다 진짜. 마치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한 두 군데 거쳐가더라고요. 한번 잠깐 보고 싶네요. 진짜. 잘 보세요. 아 뭔지 알 것 같다. 어딘가 갔다가 아 이게 그 오고 있어요. 네 아, 이제 왔어요. 바로 가기 아, 조금 아따 어떻게 이거 화면 크기도 조금 다른 것 같아. 얘는 찐이 여짜비예요. 짭인 거 짭이네. 딱 봐도 깜짝 놀랄만한 거 S펜이 아, 앞펜 아 진짜 귀엽다. 이거 여기 들어가나요? 아 저 이거 바꿨어요. 바꿨어요. 그래서 노트 들어가 들어간다. 안 빠져. 노트 쓰는 유저분들이 오셔야지. 이거를 거기다 끼면 안 돼. 아 들어가진 않는다. 이거도 빼면은 그 저기가 돼요? 아 그 노트 기능이 네, 전혀 노트 없어요. 기능. 노트에 관련된 스타일러스 기능 예, 그런 거 한번 켜볼까? 아니 이거 진짜 비교하면 진짜 대박 나겠다 정말아. 아니 얘도 찍어놨는데 어. 아이고 이거 삼성 나오는 거 아닌가? 얘 삼성 나오면 진짜 이거 답이 없어요 정말. 귀엽다. 사운드만 달아 이제. 아 또 얘는 퀄리티가 좀 떨어지네요. 이거. 예 지금 퀄리티 좋은 순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. 아, 제일 떨어지네. 어 바탕화면 완전히 똑같네 거의. 한글화를 했다는 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. 갤3 같은 경우는 마감이나 안에 내용물은 굉장히 좋은데 한글을 지원 안 하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네. 아. 와, 정말 저 괴물 같은 버전은 4.1.9인데 누르면은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나. 헐. 심지어 악세사리까지 다 똑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속기겠는데 잘못하다가. 얼마 전에 샤오미라는 데서 나온 MI2라는 폰도 제가 써봤거든요. 근데 그 폰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. 중국 친구 말로는
지금 3차 예판까지 받았는데 다 동날 정도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라고 해서 구해서 봤는데요. 아, 이 클럭. 근데 그것도 가격이 갤럭시 S3랑 사양이 거의 비슷하면서 네. 스피드도 꽤 빨랐어요. 그리고 테마 커스터마이즈도 거의 막 풀리 커스터마이즈 가능할 정도로 성능도 막 기능도 많았고. 아, 네. 그 가격이 20몇만 원대였거든요. 그러면 차라리 저거 살 바엔 그런 걸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걸 쓰면 그러니까 이거를 짝퉁을 살려고 이걸 사는 게 아니라 아, 뭐 뉴스에서 봤는데 이거 이런 겁니다. 브로커가 여행객한테 와가지고 맞아요. 진짜를 보여주면서 너 살래? 이러면 어? 되겠어 20만 원이야 그럼 사겠다 그럼 이제 패키징이 이제 실이 붙어있는 패키징을 주는 거죠. 그 안에 가짜가 들어있고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앞에를 갈아놨는데 이제 요걸 좋겠다. 요걸 보면 이제 이게 벗겨져요. 네. 지금 이게 또 벗겨졌죠. 예. 아 이게 안에 그러니까 금속이 아니라 겉에 겉에 아? 프린팅돼. 안에다 프린팅할 돈이 없었나 봐요. 그렇죠. 완전 옛날 거네. 근데 네, 너무 줄리 제품들이 다수가 그런데 이런 버튼들이라든지 네, 이런 네, 각각 그 기구들의 그 엣지가 다듬어지질 않아가지고요 손으로 만지면은 막 이게 까끌까끌하고 아프다고 해요. 여기도 이제 사출이 좀 잘못된 튄 게 하나 있더라고요. 네, 모델명이 해외 걸 그대로 뺏긴 것 같아요. 이게 그럼 APK도 그러면은 그 쓸 수 있다는 거네요? 그럼요. 그러면은 마켓을 그냥 설치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? 이제 그런 좀 안에 기기를 가리더라고요. 네? 기기를 가려서 아, 예. 그런 게 아, 맞다. 예. 그런 게 있구나. 예, 호환성 때문에. 네, 호환성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국 분들 대부분이 플레이 스토어가 없더라고요. 네. 그게 제가 추정한 거는 구글 원래 인증 받아야 구글 그거 폰 낼 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구글 인증을 안 받으면 GMS 인증을 못 받아 가지고 스토어가 빠져버리고 구글 그 스토어 말고 맵도 빠지고 막 이런 건 다 빠졌잖아요. 구글 관리 앱들이 그래가지고 빠진 건지 인증받을 돈이 없었어. 요즘에는 다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 예전에 뭐냐 그 안드로이드 플레이어를 쓴 적 있거든요. 그러니까 코어나 아니면 그런 거 쓴 적 있는데 걔네들도 이제 카메라나 뭐 GPS 없다고 마켓이 안 들어갔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인증을 안 해줬나 봐요. 네, 그처럼 미국처럼 폰을 월마트 같은 데서 롯데마트에서 팔거나 그랬으면 좋겠거든요. 근데 지금도 팔고 있잖아요. 그게 편의점. 3G는 편의점 지금 블랙리스트 제도가 돼서 상관없는데 LTE 같은 경우도 안 되잖아요. 네, 통신사마다 또 LTE 주파수도 다 다르고요. 네. 그런 걸 좀 저희 국가에서 제재라든지 해서 다 맞추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 막 되게 원래 표준이 있는데 막 들쑥날쑥 만들어가지고 막 100씩 차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원래는 안 지켜. 옛날에 유심 카드가 빼가지고 아무 폰에다 꽂으면 다 쓸 수 있게 한다고 처음에 그랬지 않았었나요? 네. 네. 근데 요새 그게 안 돼 거의 안 되는 걸로 제가. 그게 3G 모델들만 돼요. 그렇죠. 3G 단말. 이게 지금 LTK랑 KT는 이제 3G를 맞출 수 있는데 LG는 일단 유심 자체를 안 쓰니까 기기 변경도 안 되고.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스펙이 가장 좋은 폰이 중국 제품입니다. 구입하시겠습니까? 저요? 아 근데 네 저는 그렇게 된다면 저는 구매를 할 거예요. 회원분 저는 스펙이란 그 개념 안에 단순히 수치적인 것만 보지 않고 퀄리티도 같이 보거든요. 퀄리티가 따라온다면 구입 당연히 하고요. 퀄리티가 그러니까 스펙은 다 똑같아요. 갤럭시 저기 S3랑 똑같은 CPU에 똑같은 뭐 카메라 모델 다 그런데 딱 써봤더니 안에 UX가 뭐 이쪽을 자꾸 뻗는다든지 느린다든지 뭐 그 흔히 말하는 그 품질하고 그런 것들이 감성적인 면들이 떨어진다면은 저는 스펙도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기계 자체가 좋다 해서 그렇게 구입을 안 할 것 같아요. 한 가지는 더 찾아보고 네. 그것도 같이 비해서 괜찮다면은 뭐 예, 구입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. 스펙 안에 그 AS나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스펙이 다 좋은데 이제 사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요즘에는 좀 폰을 폰 수명이 짧잖아요. 솔직히 기존에 쓰던 거에 비해서는 그러면은 만약에 뭐 사후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은 돈 주고 샀는데 완전 나중에 그 한 번 망가졌다고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거니까 스펙에 뭐 스펙이 무조건 이제 하드웨어 스펙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다 그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같아요. 중국폰 지금 2년째 계속 나올 때마다 보고 있는데요. 아, 발전하는 속도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빨라요. 해마다 발전하는 속도가 막 두 배 이상씩 발전하는 것 같아요. UX도
메이트 같은 경우는 그 저기 여러 개의 파일이라든지 연락처 선택할 때 이렇게 손으로 쭉 들어가면 선택이 돼버려요. 갤럭시는 계속 눌러줘야 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것들 보면은 다른 폰에 있던 걸 뺏은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. 그렇죠. 거기에 네, 필요한 그 어떤 예 네, 그런 거 보면은 앞으로 1년 더 지나면은 충분히 저기 국내적으로 내놓는 폰들만큼 저기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. 메이주도 보니까 이제 CPU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놓더라고요. 메이주였나 화웨이인가. 네, 그래가지고 네 만약에 좀 CPU 쪽으로도 성공한다면 올인원나 아니면은 그런 회사들도 요즘에 CPU 쿼드코어 그 저전력으로 내가지고 꽤 이제 막 이목을 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선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. 근데 지금 혹시 뭐 기기 보면은 거의 다 퀄컴 게 좀 많이 쓰이긴 하는데 조만간 그 자리도 중국에서 또 뺏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막상 또 좋은 거 쓰다가 이런 거 쓰니까 되게 재밌어요. 아니 지금 이런 것도 진짜 재미가 정말 쏠쏠하네요. 비교도